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400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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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키. 여러분, 400키입니다. 400키. 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일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400회를 맞이해서 제가 어떤 걸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300회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400회 때 뭐 해보지? 근데 그날이 왔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시집이 없어서 직접 다 썼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뭔가 뿌듯함은 전혀 못 느껴봤겠죠? 이 시가 오늘 제 400회에 큰 의미를 주는 것만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게 지금 할까 말까 고민했던 어떠한 부분들 아니면은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다 같이 열정적으로 현재를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면 안 돼. 그죠? 자, 플로레폼을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두 개씩만 쓸 겁니다. 그래서 잘라내고요. 그리고 양 사방을 안쪽으로 이렇게 깎아줍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이 두 개의 플로럴 폼을 붙여줄 거예요.
오늘의 수업은 내 멋대로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은 날 너무 머리 쓰는 거 말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려다 보니 이 디자인을 생각하게 이르렀습니다. 소재로 아로니아 이파리랑 또 하나가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입소재입니다. 입소재가 필요합니다. 이 플로럴폼 잠시 길이를 좀 짧게 한 이 정도 길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뼘 반? 한 뼘 이런 길이 정도로 잘라줍니다. 이건 다 잘라내고 밑에 이렇게 이파리 있어도 돼요. 길이만 조절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아 노란 잎 이런 거 그냥 놔둘게요. 떨어지면 떨어지고 오늘은 안 울었어. 작년엔 울었던 것 같은데 끈 위에 이파리를 그냥 좀 얹혀 놓을게요. 여기에 플로럴 폼 올려주고 반대쪽에도 그냥 올려줍니다. 앞뒤 구분 없이 그냥 싸서 플로럴 폼 가려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자 그리고 끈 있죠? 끈으로 끈으로 그냥 이렇게 둘러서 묶어줘요. 자 여기에 이제 밑쪽에 아로니아 열매를 조금 더 넣어두겠습니다. 플로럴 폼에 그냥 꽂아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곳곳에다가 과일을 아로니아 효능이 되게 좋대요. 제가 한동안 아시는 분이 아로니아로 청을 담그셔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먹었거든요. 눈에 좋다고 합니다. 눈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로니아 청이 매실주는 약간 시큼한 상콤 시큼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말 달달하고 과일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입맛을 어쨌든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눈 건강에 고민이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아로니아가 눈에 좋대요. 여기에 가짜 포도예요 여러분. 진짜 포도를 달 수가 없어가지고 가짜 포도지만 이 뭔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포도를 여기 뒤쪽에는 제가 철사로 미리 구부려 놨거든요. 딱 걸어서 이 아로니아 두꺼운 가지에다 걸어도 되고 아니면 플로럴 폼에 꼭꼭 가지에 걸면 훨씬 더 잘 고정이 될 겁니다. 진짜 포도 같죠? 여러분 리얼한 포도 여기 하나만 더 리얼한 포도 옆에 조금 긴 라인에 잎 사이를 좀 넣어줍시다. 자 여기에 안쪽으로 이파리가 들어간 거는 숯을 좀 쳐주고요. 꽃이 잘 들어가게 너무 긴 가지는 좀 잘라내겠습니다. 오 괜찮아. 자, 자 여기에 이제 뭘 할 거냐 아미초와 썸바디오과와 동일한 아이들입니다. 물내림이 훨씬 더 적더라고요. 강한 아이들입니다. 이거를 바깥쪽으로 뺄 겁니다. 이 라인을 예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꽃 하기 전에 화기를 꾸민다 생각하면 되겠죠? 예쁜 화기 하나 만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단세 이렇게 멋지게 옆을 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한 번 더 넣을게요. 이번에는 아이비를 가지고 왔다 갔다 돌려줄 겁니다. 나 엄청 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크게 된다. 제 마음이 큰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끝! 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큰 꽃 넣어볼게요. 글라디올로스 준비했습니다. 연보라 색깔 이걸 그냥 툭툭 넣지는 않을 거고 다 잘라서 넣을 거거든요. 양을 조절해야 되고 길이감을 좀 잘라서 이렇게 짧게 사용할 겁니다. 글라디올로스를 이렇게 사방에 제가 놔두고 싶은 곳에 강약을 좀 조절한 거는 한쪽에 좀 모아줬다가 그리고 약간씩 듬성듬성 꽂아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장미 보랏빛이 도는 이런 아이들을 준비했고요. 안쪽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을 오늘 장미로 해볼 거예요. 장미의 뉘어짐 이런 것도 활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장미를 둘러주었어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삐집고 나오려는 그런 장미의 느낌으로 안쪽에 깊게 놓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여기에 델피늄 조금만 넣어볼게요. 델피늄에 이것도 눕혀버려야 되겠다. 델피늄 두 개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고데치아라는 꽃이랍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활짝 피워본 거, 이거 나름 활짝 핀 거거든요. 저 이렇게 활짝 피워본 거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색깔이 예뻐요. 고데치아. 고데치아 너무 튀는데? 색깔이요? 괜히 잘랐어요. 다른 데 써야 되겠어요. 패스. 그러면 여기에 프록스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도 잘 공략해주고 빈틈 사이에도 넣어주고. 아, 오늘 장마가 지나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행복하네. 행복해.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야. 그죠? 오늘 너무 행복한 건 사실은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이 촬영 편집해서 나가는 400회에는 제 생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촬영하는 날 제 생일인데 날씨도 나를 향해서 막 햇빛을 막 주는 것 같고, 그리고 400회라서 축하한다고 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 자, 여기 아스트란시아도 미리 쓰기 편하려고 좀 잘라놨는데, 아스트란시아 물내림이 심하잖아요. 쓰러지지 말라고 좀 확 잘라버려가지고 물에 담그고 있었거든요. 깊게 또 바깥으로. 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 반칙인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스트란시아 넣으면서 천이롱, 물내림이 심한 천이롱까지 좀 잘라서 물을 흠뻑 넣어놨죠. 그랬더니 살아납니다. 좀 죽은 듯 하면 과감하게 좀 쳐내서 다시 물에 넣어놓으면 확 살아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런 물내림이 심한 아이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조그만 꽃은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냥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무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막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더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천이롱 다음에 도라지. 도라지 사실 안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꽃 디자인에 쓰려고 놔둬놨는데 색깔이 얘를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라인도 너무 예뻐요. 그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웃음이 안 날 수가 없어. 너무 예쁘다. 도라지.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너무 예쁘다. 넣어주고. 너무 예쁘죠? 이쪽에도. 이 마지막의 종점은 클레마티스로 넣어주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종류가 몇 가지씩 조금씩 남아서 다 활용하려고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여름 같네요. 클레마티스까지 또 넣으니까 완전 여름이야.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클레마티스까지 넣어서 디자인을 끝냈습니다. 어때요? 여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몽글몽글 기분 좋은 오늘의 하루의 그 컬러감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결 가벼워진 느낌? 그리고 그냥 기분 좋은? 그래서 여튼 연보랏빛에서 공사가 너무 심합니다.
여튼 연보랏빛에서 제가 아주 가벼운 그런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니까요. 그래서 포도도 들어가고, 네. 여러분, 400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00회까지 또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한번 달려보입시다! 짠짠짠짠짠!